진행을 맡고 있는 연극배우 손숙입니다. 변변한 옷 한 벌 없습니다. 낡게 헤어지고 달아서 구멍이라도 나면 형형색색 천을 덧대고 또 덧대어서 넝마가 되어버린 옷 한 벌. 하지만 행복합니다. 건부대기 묻은 얼굴 한가득 환한 웃음이 넘칩니다. 배고프고 가난해도 구수한 품바 타령 한 곡조 뽑아내고 나면 세상이 모두 내 것 같습니다. 더구나 내 노래 내 춤에 덩달아 흥에 겨워 어깨춤 들썩이는 어른들, 깔깔대며 웃는 어린이들까지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습니다. 하지만 품바라고 해서 마냥 우스갯소리만 하는 건 아닙니다. 세상살이 어려움을 하소연하기도 하고 떠나버린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지난 불효를 후회하기도 합니다. 그럴 때면 공연을 보던 이들 모두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냅니다. 때론 넋두리가 되고 때론 말장난이기도 하지만은 그 모두가 하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사람, 스스로를 거지 중에 산거지라고 말하는 사람, 품바 김종택 씨 만나봅니다. 예하! 아이고 시상에 다 갔냐 여러분. 아주 설거지를 했다, 설거지를 했다. 허허! 박수 소리도 꼭 죽은 사람 방구 들어 더 좋네. 옆에가 래 내가 만든 내 노래 이게 다른 그지꺼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작곡가로 돼 있다 이 노래. 내가 이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각설이 품바님들이 많이 좀 난타도 하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걸 내가 만들라고 참 열심히 만들었는데 박수 소리가 가만 보니까 껄쩍지근한 거 볼게. 잘 못 만들었어. 이거 내 노래야. 그지는 죽어서 각설탄을 남기고 호랭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. 그래도 이게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려고 했는데
박수 소리가 아주 죽은 사람 방구 소리가 퍼묻은 거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. 근데 여기는 아이고 다른 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앉아도 돼요 앉아도 돼. 아이고 똥개 100마리면 뭐해 진돗개 한두 마리가 헐났네. 그쪽이 제일 박수 잘 치네. 근데 어째 오늘 가부들 뭐 침묵게 있었어? 가부 아니에요. 가부 아니야? 왈왈왈 왈왈왈이 뭐요? 아 거기 짝들이라고? 저기 다 거래체요? 거래체냐고? 짝이 아니야? 그건 불륜관계구나 이거들. 아 거래체냐 뭐냐면 밤에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거래하는 거 있잖아. 그래서 내가 거래체냐 물어봤더니 맞다고 그러더니 아니라고 그래. 모르는 사람이요? 아이고 내가 보니까 형 누가 이거 앞에 거고요? 어? 이제부터 알아가려고? 그러지 말고 나는 여기 있는 거 하나 낮추면 안 될까? 여기가 내 스타일이네. 어? 딱 보니까 앉아있는 또 기티가 나오고 나는 그지꼴이니까 기티는 사람들이 좋아. 언니 돈 좀 있어요? 언니 돈 있어 보이라고. 돈 있으면 만원 많이 좀 좋은 말 해주는데 그냥 깡통이나 거지가 왔으면 나 만원 한 장 주려고 그러네 서로가. 카, 돈 없으면 카드도 받아요. 거기서 나와 총무인가 보네. 잘못 찍었다. 우리 총무님이 와 젖가슴도 엄청나게 큰 거 보니까 돈 많이 주었다. 쉬지 말고 늘 그냥 갖다 쳐박어. 거기서 만 원은 왜 빼? 어, 거기 어, 어, 고마워요 고마워. 근데 안 준 사람도 있는데 많이 집어넣네. 내가 아까 딱 잘못 찍었어. 총무님이 돈을 빌려주네. 저기 보니까 총무요. 그 총무 거래체요? 다른 여자 꽃이라고 여자 이제 총무 부는 여자 꽃이야 돈 잘 써. 거기를 꽃이야 잘 쓰지. 다른 여자들은 다 캐털이네. 빌려서 주잖아. 빌려서 또 거기다가 3만원 주니까 만원 빼고 2만원 갖다 집어넣고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짝이 노래 짝이 노라. 그래도 안 주인다고 했는데 저런 받으시오. 중년마마 성원이 만극하옵니다. 세상에 나오자마자 돈 준다고 하면 저 양반밖에 없어. 내가 보니까 근데 이 동네는 돈 줄 사람 없어? 얼굴들이 좀 뺀질뺀질한 거 보니까 그자한테 적설 양반 하나도 없는 건데. 신랑 어디 갔어? 어? 손을 봐야요? 뭐 손 봐봐 뭐. 금반지도 없는데 뭔 손을 보라고 그래? 내가 손 보는 건 모르고 이 양반들이 괜찮게 생겼네. 어디? 뭘 어떡해요? 돈 달라고 하는 거지. 까불고 있어. 뭘 어떡해? 그지가 얻어먹는 것밖에 더 얻었어요. 딱 와서 말하면 근데 돈 주는 게 또 승질나게 주는데. 엄마 승질났어? 노래 불러? 저 어머니는 돈이 10원 안 나가지고 노래 불러라 뭐라라 그래. 그래도 여기도 철 받으시 돈을 또 기분 나쁘게 주네. 중절을 봐. 아니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야. 참 좋아. 내가 아버님 거요? 아버님 거? 아니 어떤 사람들 불륜관계들이 많이 앉아있어 이렇게. 왜냐면 부부들은 집에서 보는 것도 지겨우니까 나오면 최소한 1m 이상은 떨어져. 꼭 이쪽에 앉아있고 여기 앉아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은 참 불륜관계들이 많으라. 근데 이게 보니까 딱 눈치를 보니까 참 정말 부부 같아. 언니 입이 근데 꼭 닭똥치같이 생겼다. 잘생겼다는 얘기예요. 남 여자나 남자나 잘생기야요. 여자가 잘생긴 이 언니도 잘생긴데 내 스타일이네. 뭐 찾어? 아니 내 이름 알고 싶으면 나는 김종택 품바야. 한번 찍어봐. 네이버나 다이버나 야후나 찍으면 공연자로 살았네. 20년을 넘게 공연자로 거지가 되더라고. 이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원래 공연자는 얻어먹는 게 거지예요. 어디로 왔다 갔다 해요. 여기는 가셔요 가셔. 그 서 있으면 어떡해요? 어? 같은 집안이야 여기도? 10촌? 그건 남이야 인간아! 4촌 지나면 남이라면 10촌 가지고 족보 딱이네 여기? 내가 보기에 얼굴 이쁜 양반들 있잖아? 여기 돈 준 양반, 여기 빌려서 준 양반 이런 양반들 이쁘잖아 봐봐 얼굴이 기티나는데 이 양반들 이거 참 얼굴 이쁘면 밑에는 아주 엉망진창이 있다. 왜 그러냐면
남자들이 이쁜 여자라 가만히 안 둬. 꼭 건드려도 꼭 건드네. 이놈이 건들고 저놈이 건들고. 근데 얼굴이 못생기잖아? 그 여자는 밑에가 싱싱해요. 여자를 꼬시려면 얼굴 나같이 부담없는 남자나? 부담없는 여자. 저기 있네. 이런 여자는 필리핀 한 5년 갔다 와도 많이 편해. 아이고, 누가 건들고 또 이런 여자를. 그 엄마 나쁘다는 게 아니고, 이런 여자를 얻어야 그래도 맴이 편하게 산다 이거요. 사실적으로 어맹란씨한테 물어봐. 신성이를 데리고 사니까 마음 편하냐고. 평생 고생하고 살았어. 어디? 이쪽, 이쪽? 무당같이 생겼는데? 무당 아니요? 어. 너보다나? 아니, 딱 보니까 신기가 들렸어. 여기 이렇게는. 어디? 그쪽은 뭘 걷어요? 눈들이 다 쩍뜩 뜬 거예요? 자는 거예요? 뜬 거예요? 아니, 세상에. 그러고 날 물어볼 걸 물어보지? 세상에. 아유, 그래도 돈 줘서 정께 한번 봐줄게. 나도 무당이요, 사실은. 딱 보니까. 그래도 막 이 언니가 젖가슴이 제일 크니까. 언니, 나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될까? 나는 여자 젖가슴만 보면 환장해. 왜? 싫어? 또 이거 음식 더럽게 가리네. 아무한테나 맡겨봐. 왜 그러냐면 답답해서 그래. 엄마, 내가 점을 봐주려고 그래. 나는 젖가슴에 손을 대야 점을 볼래. 저점이라고 새로 나왔다. 근데 이게 내가 왜 그러냐면 어머니 저 혹시 날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체한 것 같이 억울한 일이 많지 않아? 없어? 있는데 없다고 우기네 이게 참말로. 언니가 점 봐줘봐. 답답한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없다고 그래. 어? 정말 없어? 아니 답답하다고 해봐. 뭐 내가 쪽팔리잖아. 내가 답답하다고. 네가 답답해요? 어메 화장해. 젖가슴 큰 여자를 골랐더니 잘못 골랐네. 마음이 답답하지? 가슴 닮은 골랐잖아. 이거 돈을 골랐더니 이쪽에서 나오고 뭐지? 야, 정계가 오늘 더럽게 나오네. 근데 이 언니가 답답하다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네. 브라자가 잘꾼 같아. 좀 큰 거 참은 마음이. 아야! 돈 2만 원 주고 아주 패 죽이네. 진사서 끊는다. 아무리 내가 얻어먹고 사는 거지지만 그렇게 사람 패는 거 아니오. 어? 돈 주려고? 누이비똥인가 보다. 어? 왜? 제일 추접던 사람이 돈 줄 때 못 죽이는 여자가 제일 추접스럽네. 아이 크지니까. 어? 존물? 막 그렇지. 아니 그래도 가만히 있어봐. 주는 거 그래가지고 카드는 많은 게 카드도 줘도요. 고마워요. 알았어. 야 꽃물 누가 불렀냐 아까. 꽃물 부르라고 돈 줄었대. 꽃물 부를래? 나는 꽃물 전혀 모른다. 나는 받았으니까 나는 몰라. 거지 돈 주고 다시 달라는 인간은 거지보다 더 못한 인간이야. 주었다 빼서 뿔난단 말도 있어. 다른 거 해줄게. 다른 거. 뭐? 꽃물? 성질 더럽게 생겼네. 아 왜 꽃물이 하필 다른 거 내가 아는 거 해줄게. 어? 사랑아. 어? 거짓말도 몰라. 씨발? 님이 뽕이다. 아이고 정말 아침부터 욕 더럽게 넣었네. 아니 나만 나오고 욕하고 지랄하세요. 아까는 씨발로 먹으더니 여기는 이제 남껏 이제 또 씨발이라고 그러네. 아이 내가 오늘 좀 두 번이나 먹었어. 내가 더러워서 꽃물도 꽃물 나도 한번 해보자. 그럼 나는 여기 보면 다 알아. 다른 거지들은 애워가지고 그러는데 여기는 나는 대학 나왔네. 한글을 알아. 여기 한 만곡 들어있어. 악보도 들어있어. 어? 불이 어디 갔대요? 어, 연배가 어디 껐어? 아니, 뭐, 뺀 게 아닌데, 꺼졌는데? 전기가 꺼졌다. 돌머리래, 돌머리. 돌머리요? 에라, 참말로. 정말로, 에라이, 시베라, 어색이야. 아니, 왜 안 들어와? 어메, 참말로, 꽃물이라고 놀래가지고 애도 좀 못 오네. 거기, 제일 앞에, 왜 안 들어오는겨? 불이 안 들어와. 뭔 일 났대. 내가